목이 너무 아프구만. 이거 지연형이에요. 페이션스. 용거같이 내일 해야죠. 내일 방송 내일 해야죠. 빨리빨리 끝내야죠. 내일이랑 이번 주 안에 끝내야죠. 이번 주 안에 다 끝내버려야죠. 그 다음은 히어로 말인데 레이나 한번 볼게요. 16강 준비하고 있죠. 연습 레더 합니다. 저 연습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연습은 방송할 때야 이렇게 막 말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안 하지만 방송 안할때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방송할 때 연습 많이 하고 방송 안할때 연습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방송할 때 오히려 좀 재밌게 방송하려고 하고 방송 안할때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막 방송에서 뭐 다른 게임 하거나 막 이렇게 뭐 레더 연습을 안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전 레더 연습 안 하고 이렇게 리플레이 보는 것만으로도 제 실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리플레이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이 저그들한테 배울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랑 뭐 말하면서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어차피 리플레이 봐야 되는데. 센세 명예설 명강의 감사합니다. 목 아픈데 음료수라도 사드세요. 와서 사주세요. 아,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레이너 같은 경우는 방금 스페셜이랑 했을 때 리퍼그런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공주를 바로 보내는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어? 이거 뭐죠? 이거 자체가 지금 좀 신경 못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실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너가 이런 식으로 사신한테 일벌레도 안 잡히고 저글링도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막았다는 거는 기분 좋죠. 왜냐면은 저글링 한 마리 정도는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레이너 유일하게 기분 나쁜 거는 멀티를 여기다가 먹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먹은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히어로 마린이 처음에 건설 로봇 정찰해 가지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멀티를 여기다 먹은 건데 솔직히 기분 나빠요, 저거. 근데 여기서 먹으려고 무리하다가 더 부하장이 늦춰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다 먹는 게좀더 좋은 판단이에요.
저 CJ였어요. 그리고 나서 히어로 마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신영, 그 다음에 김도욱 선수의 하이오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무난하게 하네요. 이런 하와음차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건 좋은데 이벌레를 더 잡아야 돼요. 7마리까지는 괜찮아. 9마리? 9마리면은 괜찮죠? 이득 봤어요. 9마리까지면은 이득 본 거예요. 왜냐면 한 6마리까지는 저어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9마리는 이득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원래 지금 저그의 일벌레가 한 45마리 정도 있어야 되는데 9마리가 잡혀가지고 38마리밖에 없거든요. 이거 자체가 테란이 좋은 거죠. 이러면서 바이오님, 제가 느낀 건데 바이오닉 상대로 약해요. 레이너가 바이오닉 상대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히어로 마린이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오닉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히어로 마린의 리플레이나 뭐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바이오닉을 잘한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히어로 마린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니까 메카닉으로는 세라에도 이기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바이오닉으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윤수형이랑 하는 것도 맞는데 윤수형한테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걸 보면서, 물론 윤수형이 굉장히 잘하지만 히어로 마린이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어로 마린이 바이오닉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지금은 바이오닉을 선택한 게 의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윤성이라서 못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상대 윤성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히어로 마린이 바이오닉을 선택한 거를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스페셜 대 레이너 경기 해설하면서 말씀드린 게 스페셜이 메카닉을 하다가 다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히어로 마린이 보면서 아 메카닉 하면 나도 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오닉을 꺼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중국 선수들 실력 좀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뭐 잘하거나 하진 않은데, 물론 타임도 잘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탑 그렇게까지 막 무서운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러면서 레이너 같은 경우는 히드라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히드라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후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빌드거든요. 왜냐면 히드라 자체가 공격을 가기 힘든 조합이기 때문에 히드라를 간다는 거는 후반 운영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보통 후반 운영에 자신이 없는 저그들이 뮤탈리스크를 좀 많이 선호하죠. 물론 뮤탈리스크를 해도 후반 운영 잘하는 저가 있긴 하지만 뮤탈리스크보다는 히드라가 좀 더 후반에 넘어가기에 좋아서 보통 후반 좋아하는 사람들이 히드라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히어로마린의 원탱크 타이밍은 좋긴 한데 너무 애매해요. 원래 지금쯤에는 한 탱크가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탱크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거는 좀 아쉽네요. 그러면서 견제해주고 여기서 이제 유료선 안 잡히고 용도충만 처리를 해주면은 토스, 아니 테랑 입장에서 소모전 잘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거는 이거 막으려고 업그레이드도 안 찍어가면서 플레이를 한 거기 때문에 테랑 입장에서는 좋은 소모전이었죠. 근데 좋은 소모전이었는데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테란의 병력이 너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히어로마린의 지금 바이오닉 컨셉이 없어요. 왜냐면은 3월티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800명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이신용 선수가 바이오닉을 잘하는 이유가 컨셉이 있어요. 그분은 그 선수는 컨셉이 있는데 올인을 할 때는 화끈하게 건설 로봇을 많이 안 찍고 팔병을 빨리 늘리면서 운영을 하고 아니 그 러쉬를 하고 후반 갈 때는 확실하게 그 사용부를 빨리 늘려가지고 멀티 먹고 플레이하거든요. 근데 지금 히어로마린 같은 경우는 건설 로봇도 많은데 배영도 느리고 3월티도 느려요. 물론 그래도 상관없긴 해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너 정도 되는 적으로 이기려면은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플레이했다면은 히어로마린이 더 레이너를 압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압박을 한 게 처음에 여기서 원탱크 타이밍 때 말고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저그가 게임하기 편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그가 지금 리벌레를 엄청 많이 찍긴 했네요. 리벌레가 거의 90마리네. 이것도 빨리빨리 와야 돼요. 빨리빨리 와야 되고 이 벤시 같은 경우도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나. 그리고 또 이거 탱크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전진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테란에 실수한 게 방어를 업그레이드 깜빡했고 확실히 이게 그 히어로마린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히어로마린이 한국인 적으로 하면은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상대는 좋았어요. 이게 레이너도 사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레이너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괜히 손해봤네요. 오 근데 이거 히어로마린이 이기겠는데요? 컨트롤만큼은 되게 잘하네요. 히어로마린 약간 제가 봤을 때 타임이 스페셜 하이오한이야. 스페셜의 느낌이 나요. 하이오한 느낌으로. 지금 워낙 그 테란의 조합이 많아가지고 병력이 많아가지고
테란이 잘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건데 레이너는 바이오닉보다 메카닉 상대를 더 잘해. 그래서 레이너를 이기려면은 바이오닉을 잘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히어로 말에는 이겼죠? 와우! 확실히 레이너가 바이오닉 상대를 잘 못하긴 하네요. 방금은 저그가 히드라가 너무 많기도 했고, 그 방금 12시에서 너무 무리했어요. 약간 히어로마린한테 승리를 가져다 준 느낌이었죠. 왜냐면 점막 밖에서 싸우는 거는 제일 안 좋은 판단인데. 아니요, 그냥 리플레이 보는 거예요. 계속 버티다가 상대방이 탱크가 나와 가까워졌을 때, 그럴 때 싸워야죠. 핵구름을 빨리 쓸 수 있을 때. 메카닉의 장점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메카닉의 장점은 딱히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좋은 거는 화력이 세다? 일단 뭐 레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해주고 있고, 이제 히어로 마린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그냥 손가스 해주면서 정찰해주고 있죠. 테랑 상대를 바퀴 좋진 않죠. 딱히 뭐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여왕만 있으면 다 막으니까. 근데 다전제에서 쓰거나 가끔씩 나오는 바퀴 빌드는 좋아요. 한국 선수가 레이너 잡기 힘들죠. 히어로 마린에 잘하고 있는 점은 정찰해가지고 상대방의 멀티를 일자로 못 먹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자로 안 먹었을 때 테란이 하면은 제일 좋은 게 전투순양함인데, 히어로 마린이 난 전투순양함 쓰는 걸 보질 못했거든요. 왠지 이것도 해방선일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네요. 전투순양함을 쓰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상대가 멀티를 이렇게 먹었을 때는
전투 순정 가면 여기다가 워프한 상태에서 괴롭히다가 여기 가면 되거든요? 그나마 히오로마렌이 잘 못해주고 있는 거는 해병의 위치가 좀 아쉬워가지고 대군주를 빨리 정리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안 뽑히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거는 배틀인 거는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봤나요? 못 봤네. 못 봤어도 이건 배틀인 거 알아요. 못 봤어도. 왜냐면은 은폐가 눌러져 있어도 전투순영함이, 예, 그 뭐야, 우주공항이 놀고 있다는 거는 가스를 모은다는 뜻인데 아마 알고 그 여왕을 더 찍을 거예요. 카본 모드 안 해봤어요. 오, 근데 레이너가 하는 걸 보니까 벤신인 줄 알고 있나봐요. 왜냐면 여왕을 더 안 찍네요. 원래 여왕을 더 찍어줘야 되는데 여왕을 더 안 찍고 있는 거 보니까 모르나봐요. 어, 근데 아, 이 빌드 전 이 빌드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 빌드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빌드가 예전에 스페셜을 했던 건데 어, 이 빌드 저는 테란 유저한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빌드를. 이게 이제 트리플을 안 먹고 빨리 전투 순영한 상태에서 빨리 500원 늘려가지고 올인하는 건데 이 빌드의 단점이 투베이스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려요. 왜냐면은 이거를 뽑고 배틀을 뽑고 시작하는 거라서 너무 느려요. 왜냐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그가 일벌레 한 63마리까지만 뽑고 그냥 병력만 찍고 있어도 이건 충분히 막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많이 해봤는데 난 몰랐거든요. 상대방의 트리플인지 근데 난 상대방의 투베이스인지 몰랐거든요. 근데도 막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빌드는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유튜브에 올리는가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렇게 해서 피해를 주고, 이거 이제 알겠죠? 이제 알죠? 상대방이 그 투베이스인 걸 압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뭘 하면 좋냐면은 바로 히드라 올리고 이거 뭐야 원심고리 하고 면도충 저거를만 찍으면 돼요. 히드라 안 올려도 돼. 그냥 면도충 저거를만 찍으면 돼요. 이거는 막으면 이기는 거라서 그냥 맹독충 저걸링만 찍으면 되거든요. 이 빌드가 좋은 빌드가 아닌데 이걸 쓴다는 거는 좀 아쉽네요. 첫 번째 경기에서 운영으로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운영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보세요. 너무 없어요 병력들이. 너무 병력이 없는데 저거는 병력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끊기고 그리고 저거는 공격력 방어력 1단계고 테라는 공업만 1단계야. 그리고 배틀도 이제 잡혀버리면은 안 되죠. 이게 이제 이거 그냥 막히고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빌드 자체가
뒤가 없어요. 여기서 운영하기에는 500명까지 늘려버려가지고 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히면은 그냥 지지치는 게 제일 좋아요. 전투 순양함은 운영 빌드죠. 운영 빌드 그렇게까지 날비라고 할 정도까지 D가 없진 않고 그냥 운영 빌드입니다. 근데 이 지금 빌드는 애초에 트리플을 안 올리고 빨리 500명 늘려가지고 힘을 주는 빌드라서 지금은 날빌이죠. 이게 첫 번째를 운영으로 이겨가지고 차라리 두 번째도 운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이버 포레스트가 저그가 그렇게 저그가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란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원래 테란 한 4분에서 4분 30초? 그때가 정석이에요. 여기서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히드라를 가버리면은 굳히는 거예요. 테란, 저우가. 물론 지금도 히드라 안 가고 링맹동만 찍어도 굳히는 거긴 한데. 병력이 너무 많죠? 이거는 이제 지휘 나오겠는데요? 전투 훈련함이 확실히 42킬까지 했네요. 48킬. 아, 근데 저글링이 지금 2 업그레이드인데 테라는 공격력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공방어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 차이 나거든요? 이거 자체가 엄청 커요. 그래도 히어로 마렌이 잘하고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빨리 포기 안 하고 하는 건 좋고 레이너가 잘하고 있는 건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정말로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차이 나가지고 사실 근데 이게 죽여지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좀 그러니까 레이너가 좀만 만약에 뭐 인구수가 막히거나 아니면 레이너가 잘못 싸워가지고 혹시나 저걸린 면도충이 많이 잡혔으면은 밀렸을 것 같은데요? 이거? 생각보다 뭔가 잘 비벼지네요? 게임이? 물론 그래도 많이 유리하긴 하지만 이제 타락기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죠. 왜냐면 이제는 의료선이 잡혔기 때문에 의료선이 잡혀버리면은 이제 힘도 없어져요. 지금 유일하게 테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한 개가 의료선이 많다인데 3세트 좋은 해설 분석 감사합니다. 희밤쌤 엑스트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론님 고맙습니다. 그냥 뭐 겸사겸사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역시 오 이쪽 멋진데?
어, 다람쥐님 수출교육도 고맙습니다. 어, 진짜 의리 넘치시다. 진짜로. 혹시 남자는 의리인가요? 어쨌든 만원동 고맙습니다. 수출교육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이너 그냥 무난하게 앞마다 일단 대군주로 정찰해주면서 플레이하고 있고 히어로마리는 똑같이 하고 있죠. 확실히 둘 다 초반에 승부 보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초반에는 그냥 무난하네요. 그리고 히어로마리니 잘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정찰을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지금 정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찰의 목적은 상대방의 초반 올인도 올인이지만 3멀티 견제하는 것도 있는데 그 대신에 그 2분이 가버리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1, 2세트에 정찰해버리면 적 입장에서 세 번째도 정찰 올까봐 초반에 올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건설로브 한 마리 안 보내서 좀 더 불리하게 플레이하는 게 테란 입장에서 좋은 판단이죠. 오, 잘해. 적 올린 콘 좋아요. 18개월도 고맙습니다. 수호님도 의지가 넘치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테라는 화염없이 안 붙고 이렇게 벤시로 넘어가는 거는 상대방한테 211 페이크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211 페이크 안 되더라도 카이로스 정점 자체가 탱크 쓰기가 좋아가지고 탱크 해방선 해방선이 아니고 벤시 그다음에 벙커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하장을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빌드 자체가 카이로스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이너의 빌드 자체가 많이 박히면은 저가 좋은 테란에 비해서 좋은 빌드를 가진 건데 빌드를 먹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링 맹독충으로 한다는 거는 저그가 빌드를 먹힌 거예요. 테란한테. 고마워. 근데 저그도 알고 있겠죠.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벤시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화적수 이렇게 짓는 건데 이거는 좋은 판단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화염철 안 뽑고 해병이 많다는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일벌레를 적당히만 뽑고 저글링을 많이 뽑아가지고 상대방이 나오는 거를 잡아먹는 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저글링을 그냥 진짜 많이 찍어가지고 상대방이 어차피 의르선이 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저글링으로 잡아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와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열려있어가지고 피해를 좀 받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맞으면 이제 게임이 너무 불리해진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저거가 이길래, 여기서 저거가 제일 좋은 판단은 제가 봤을 때는 뮤탈 아니면은 그냥 바퀴 여왕이거든요. 왜냐면 이 맵이 가까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깝기 때문에 점막 많이 늘려가지고 여왕 많이 찍어서 바퀴 러시하는 것도 좋고. 지금 밖에서 소굴이 없나요? 밖에서 소굴이 없네. 밖에서 소굴이 없으면은 빨리 지워야죠. 빨리 바퀴 지워서 러시 가야죠. 지금은 이제 저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상대방의 일꾼도 많이 잡았겠다. 그리고 상대방의 병력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힐링링을 하든 바퀴를 하든 그냥 러쉬를 가면은 못 막는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히어로마린이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사이클론 뽑는 것보다 그냥 그냥 정통 메카닉 있죠? 그 탱크 뽑아가지고 수비하면서 상대방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괜히 사이클론 가면은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거든요. 거기다 일꾼도 많이 붙였고요. 벤시 돌려주고 히드라 계속 뽑고 있고. 지금 보면은 레이너가 상대가 메카닉인데도 불구하고 감염구동이 느리게 갔어요. 이거 자체가 제 생각엔 한번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염구동이 자체도 그냥 올려만 놓고 군락을 갈 것 같진 않거든요. 넥스 저그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찍어서 갈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냥 블락을 눌러두기만 하고 아마 러쉬를 갈 거예요. 지금처럼. 그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차라리 뭐 탱크 그런 거 쓰면은 충분히 막았을 텐데 이렇게 사이클론 메카닉을 해버리면은 불리한 상황에서 이걸 해버리면은 막을 수 있는 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기려고 했으면은 메카닉을 할 거면은 탱크 메카닉을 했어야 됐죠. 이거는 그냥 뭐 군락 빨리 올려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다음 3세트 지금 보니까 뭐야 이거 지금 보니까 레이너가 굉장히 잘한 것도 있지만 히어로마린의 상태가 좀 아쉽네요. 왜냐면 사실 카이로스 정전에서 해병 탱크 벤시란다는 뜻은 그 해병 탱크 벤시로 상대방을 반 죽이고 시작하겠다는 뜻인데 그걸로 아무것도 못했으니 게임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16 칼라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걸로 안마당 짓고 바로 가스를 지을 것 같아요. 느낌상 가스를 아마 바로 지을 것 같은데 안 짓나요? 안 짓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걸리 6마리 찍어주고 이걸로 가스 짓겠죠? 이걸로도 안 짓네요? 가스를 진짜 느리게 짓나요? 테란 같은 경우는 선가스죠, 선가스. 그리고 정찰 안 하고요. 지금 정찰 안 하는 거는 좀 아쉽죠? 왜냐면은 1, 2세트 정찰했는데 3, 4세트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적 입장에서 2대1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것도 해볼 만한데 정찰 안 해가지고 빌드가 갈렸네요. 이러면은 테란이 안 좋죠. 왜냐면은 성가스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해병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겠네요. 해병이 없었으면은 피해를 좀 봤을 텐데. 이거 잡히면 안 돼요. 그나마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좋았습니다, 이거는. 컨트롤 좋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사령부가 너무 늦춰지고 있어요. 이거 사령부. 잡혔네, 결국에. 이러면은, 해병이 잡혀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령부가 늦춰지고 있는 게 너무 커요. 이게 너무 커. 원래 지금 완성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엄청 크죠. 그래서 원래 지금 이게 완성돼가지고 그 보급구가 뚫려야 되는데 보급구가 안 뚫려가지고 지금 건설 로봇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금 저글링 6마리는 다 잡히긴 했는데 굉장한 이득을 거두고 간 거죠. 이러면서 전투 수명함인데 이거는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너무 피해를 본 상태여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또그 레이너의 판단, 바퀴속을 바퀴 찌르기. 원래 보통 이런 타이밍에 바퀴 찌르기 잘안 하거든요? 근데 레이너 입장에서 피해를 좀 줬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퀴 찌르기를 하네요. 왜냐면 이 타이밍에 바퀴 찌르기를 하면은 벤시가 나와가지고 별로 좋은 상황이 안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전투 순양함을 해버리면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 바퀴를 가버리면은 굉장히 좋죠. 이건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 좋은 거는 테란은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게큰 문제예요. 테란이 알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테란이 아예 모르게 저글링이나 바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테란의 병력이 바퀴를 막을 수 있는 게단한 개도 없어요. 그나마 막으면 유리해요. 막으면 유리한데 이것도 실수해가지고 저글링이 올라오게 했네요. 원래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막으면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젠 막으면 불리해요. 지금은 막아도 불리해요. 왜냐면 원래 여기서 화염차랑 건설 로봇들이 딱 홀드해가지고 저글링이 못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질 수밖에 없죠. 이래서 레이너가 결승을 갔구나. 레이너가
잘했네요, 굉장히.